오늘 정부 합동조사단이 국토교통부와 LH 직원에 대한 1차 조사에 이어서 3기 신도시 관련한 담당 공직자에 대한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총 23명의 투기 의심자가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기자, 먼저 조사 결과부터 정리해보죠. 네, 이번 조사 대상은 3기 신도시가 소재한 경기도 인천광역시와 광명 시흥을 포함한 9개 기초지자체의 신도시 개발 업무 담당자 등과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7개 지방 공기업의 임직원으로 총 8,653명입니다. 조사 결과 타 지역 내에서의 토지 거래자 등은 총 28명으로 확인됐고, 이 중 수사 의뢰된 투기 의심자는 23명입니다.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광역지자체 공무원은 거래 내역이 없었고, 기초지자체 공무원이 18명, 지방공기업 직원이 8명입니다. 거래한 토지는 농지가 가장 많았고, 매입 시기는 주민 공납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주로 거래됐습니다. 1인이 여러 필지를 보유하거나 다수가 공유로 매입하는 사례가 일부 있었고, 그 외 5명은 가족 간 증여로 추정되는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는 투기 의심자 23명을 수사 의뢰 조치하고 증여 추정 사례 5명의 거래 내역은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해 수사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지자체, 지방공기업 직원들의 배우자와 직계 좀비 속에 대해 특수본에서 토지 거래 내역 정보 등을 활용해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이렇게 정부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긴 한데 공직자나 직원 본인 또 현직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나 또 차명 거래는 들여다볼 수 없다는 점도 지금 한계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곳곳에서 의혹이 지금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좀 신속한 수사와 또 대응 방지책이 무엇보다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네, 경찰은 오늘 LH 직원들에 대한 첫 소환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가 LH 직원의 투기 의혹을 제기한 지 17일 만인데요. 이날 세종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역 투기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현재 부동산 비리 의혹은 광명 시흥을 넘어 사실상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어제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에서 처음으로 공무원 3명이 수사 의뢰됐고요.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에서도 투기 의심자 일부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당정도 부동산 투기 근절에 주력하겠다며 나섰습니다. 공직자 부동산 재산 등록제를 전면 확대하고 신규 취득 시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부동산 거래 분석원과 같은 강력한 감독 기구를 설치해 시장 모니터링과 불법 단속을 상시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중 분해설까지 나오는 LH 조직 개편 방안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LH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나누는 조직 분리 방안과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LH를 토지공사, 주택공사로 각각 분리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수현입니다.